안녕하세요. 당신은 지금부터 KCT 미래병원의 나노로봇 수술 전문의입니다. 자, 나노로봇을 멋지게 조종하여 환자를 치료해 볼까요? 미세혈관 외과의가 화상회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환자 중에 나노로봇 수술을 의뢰할 환자가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먼저 환자 정보를 같이 보시죠. 차트를 선택하세요. 환자 이름은 김성진. 나이 75세로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 혈액이 잘 흐르지 않는 말초혈관 협착증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혈관 속 찌꺼기와 플라그 때문에 종아리 아래로 피가 잘 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노로봇을 혈관에 넣어 막힌 혈관을 뚫고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나이가 많고 쇠약하여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혈관 수술에 필요한 수술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수술 도구를 선택해주세요. 혈관 내부, 장기 내부와 같이 수술이 어려운 곳에 직접 들어가 수술을 수행하는 나노로봇입니다. 나노로봇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튜브입니다.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에 삽입하고 확장시켜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정상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의료용 재료입니다. 수술실로 이동하여 나노로봇을 조종해서 성공적인 미세혈관 수술을 진행해 주세요. 지금부터 나노로봇을 조종하여 수술을 진행합니다. 맥박과 호흡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수술할 부위가 혈관들이 복잡하게 퍼져 있는 곳이어서 나노로봇이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다시 원위치 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혈관 속의 플러그를 없애고 혈관을 넓히기 위한 스텐트 수술까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빠른 진행을 부탁합니다. 혈관으로 나노로봇을 투입하여 수술을 하기 위해 가이드 튜브를 삽입해 주세요. 삽입한 가이드 튜브에 나노로봇을 투입해 주세요. 발목 부위로 나노로봇이 전진하다 혈관이 갈라지는 길이 나오면 왼쪽 위에 혈관 지도를 보면서 수술 부위로 나노로봇을 빠르게 이동시켜야 합니다. 검지손가락을 당겨 혈관 찌꺼기를 제거하세요. 이때 적혈구와 백혈구에 레이저를 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검지손가락을 당겨 혈관 찌꺼기를 제거하세요.
스탠트 삽입을 위해 나노로봇이 고정됩니다. 나노로봇이 고정되면 스탠트가 전진을 시작합니다. 검지손가락을 당겨주세요. 이제 스탠트를 확장시켜서 막힌 혈관을 열어줍니다. 혈액이 원활히 흐르네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버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다리가 완치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